안녕하세요. 육아강사 배상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요즘 날씨가 너무나 예쁘죠? 웃어도 예쁘고, 웃지 않아도 예쁘고, 눈을 감아도 예쁘다. 예쁜 시가 떠오르는 정말 예쁜 4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예쁨을 좀 담아서 많이 걸어보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 앉아서 우리 발목, 무릎, 고관절, 어깨 좀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요. 선 자세에서 우리 예쁨을 담아서 신나게 많이 걸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마스테. 네. 자, 두 다리를 쭉 펴주셔서 무릎 접으셔도 좋아요. 척추만 반듯하게. 등이 말리지 않도록 척추 곧게 펴고 배꼽 등에 붙여주십시오. 어깨 가슴도 당당하게 열어 놓으세요. 후, 되셨죠? 가볍게 다리 흔들흔들. 넓게 가져가시고 발목, 무릎, 고관절에 힘 풀어주세요. 내가 자꾸 등이 말리네. 그러면 엉덩이 뒤편에 방석이나 수건을 깔고 앉으셔도 좋고요. 쇼파 등받이에다 이렇게 딱 기대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등으로 가져오셔서 투. 네, 왼무릎 살짝 열어놓고 오른무릎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으셔서요. 오른무릎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접기도 좀 불편해하면 여기다 방석도 깔고 하시면 되겠죠? 네, 편하게 척추 펴고 중요한 건 척추가 자꾸 말리지 않도록 척추를 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척추를 펴시려고 하시면 배꼽을 좀 등에 붙여주시고요. 어깨도 좀 활짝 열어주셔야 됩니다. 네, 복부에 허리에 힘이 없으시면 자꾸 말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배꼽을 딱 등에 받쳐주셔서 허리를 좀 곧게 펴시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발바닥을 좀 시원하게 주물러 줄 건데 우리가 보통 발바닥을 주물면 우리 상체는 별 신경 쓰지 않고 발에만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척추를 반듯하게 펴주실 거고 체중을 하체 쪽에 실었다가 제자리 온다는 느낌으로 내 상체 운동도 같이 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상체의 움직임을 느끼시면서 체중이동 제자리, 체중이동 제자리 말아서 어깨도 이렇게 말지 않고 편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주물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 여기 두툼한 곳을 발바닥에 대시고요. 편하게 방석 깔깔 하세요. 네. 체중을 실으면서 발바닥 전체 시원하게 주물러 주실 건데 발등을 펴서 바닥 쪽으로 닿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발바닥을 조금 더 활짝 열어주는 느낌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발바닥이 이렇게 오므라들어서 모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 아이를 좀 펴주기 위해서 발등을 바닥 쪽으로 하시면서 우리가 밀가루 빚을 때 이렇게 하시죠.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시원하게 발등도 펴주고 척추 말지 않기로 했습니다. 등도 곧게 펴주고 꾹꾹 내 체중을 실어줘서 발바닥 전체 발목도 따뜻하고 마음을 전해주면서 졸아주세요. 우리 열심히 걷자. 오늘 예쁜 많이 많이 담자. 고맙다. 사랑한다. 이야기 해주시면서 꾹꾹 전체적으로 저와 똑같이 안 하셔도 좋습니다. 발바닥서부터 천천히 내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고관절까지 시원하게 다만 등이 말리지 않도록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중을 실어서 꾹꾹. 네. 자, 그대로 다리 풀어서 툴툴툴툴 한 번 더 고관절 좀 풀어드릴 거고 오른무릎 살짝 열고 왼무릎 접고 역시 방석 깔고 하셔도 좋습니다. 손이 많이 차갑다 그럼 따뜻하게 비빈 후에 하셔주세요. 그러면 더욱더 내 다리가 좋아하실 겁니다. 꾹꾹 척추 펴시고 체중을 실으면서 내 발바닥서부터 고관절까지 발등이 내 매트로 닿을 수 있도록 발바닥을 펴면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배꼽 등에 붙여주시고 어깨 으쓱와서 등 말지 않도록 어깨 몸속에 넣어주고 꾹꾹 종아리 내 무릎 허벅지
허벅지도 가능하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면서 꾹꾹 네. 후관절까지 꾹 시원하게 주물러주세요. 우리 많이 걸어보자 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 운동 열심히 하자 라고 얘기도 해주세요. 네, 네 무릎 가져오셔서 놓고 엉덩이를 좀 뒤로 가셔서 속초 반듯하게 불편하시면 소파나 벽에 기대고 하셔도 괜찮으세요. 넓게 가져가시고 좁게 무릎 올리셨다가 투 올리셨다가 투 한 번 더 올리셨다가 투. 자 엉덩이 뒤로 좀 빼주시고요. 척추 곧게 세워주시고 발끝을 끌어당기고 뒤꿈치 멀리 네, 종아리를 좀 땡땡하게 하셔서 매트 바닥 꾹 눌러주세요. 양 엉덩이는 매트 지그시 밀면서 네, 키 길이 길어지는 느낌. 이번에는 발등 펴보겠습니다. 발가락 구부리지 않고 펴서 멀리 허벅지 근육, 무릎 근육, 발끝을 옮겨서 멀리 발등이 시원한 느낌. 다시 한 번만 끌어당기고 뒤꿈치 멀리 보내주시고요. 다시 발끝 멀리서 시원하게 느껴볼게요. 셋, 둘, 하나, 네, 살짝 긴장 풀어주시고 고관절을 또 힘 들어가 있으면 가만 퉁퉁 좋습니다. 자, 오른무릎을 접어서 내 허벅지 쪽으로 가져오실 건데요. 허벅지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시면 방석을 깔고 방석에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세요. 다 괜찮습니다. 괜찮으시면 허벅지, 방석 다 괜찮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발가락 사이사이에 손가락을 쑥쑥 집어넣어주세요. 깊이 그냥 깊이 발가락 사이사이 손가락 하나하나를 넣어주시고 오른손으로 발목 잡고 깊이 넣어주세요. 넣어주셨나요? 얘를 꽉 발가락을 조여주세요. 척추를 펴주셔야 됩니다. 등 말리시면 안 돼요. 살짝 힘 풀었다가 한 번 더 발가락을 꽉 조여주세요. 네 살짝 풀어주고 다시 한번 꽉 발가락입니다. 조인 상태에서 네 바깥쪽으로 세 번만 돌려드릴게요. 하나, 내 몸통도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발과 같이 움직여주세요. 대신에 등이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 후, 둘, 후, 셋, 후.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쪽 반대로 하나, 후, 둘, 후, 셋, 후. 좋아요. 위아래로 흔들흔들 좌우로 위아래로 으뜨 잘했습니다. 자 깍두 낀 손을 쫙 한번 빼볼 거예요. 아, 잘하셨어요. 발 내려놓으시고 풀어주시고 우리 반대 왼발 역시 왼발도 방석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건 척추 펴주고 발가락 사이사이에 내 손가락을 쑥 집어넣으세요. 깊이 아주 속까지 깊이 쑥 넣어주세요. 시간이 걸리시면 발가락 하나하나 펴서 넣어주세요. 네, 제가 기다려드립니다. 왼손으로 발목 잡고 발가락 꽉 잡으셨죠? 척추 펴주셨죠? 네, 자 오른쪽 발끝이 혹시 새끼발가락 쪽으로 기울지 않았나 바르게 무릎 방향으로 가져오실 거고요. 오른손가락으로 내 왼쪽 발가락을 꽉 조여주세요. 꽉 살짝 풀어줬다. 또 꽉 조여주세요. 살짝 풀어줬다. 한 번 더 꽉 조여줍니다. 자, 꼬여준 상태에서 발목 돌리기 들어갑니다. 위에서 아래로 바깥쪽으로 하나, 후, 몸도 같이 둘, 후, 셋, 후, 천천히 반대 하나, 후, 둘, 후, 셋, 후 잘하셨어요. 좌우로 위아래로 흔들 흔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 꽉 낀 손가락 빼볼게요. 하나, 둘, 셋. 잘하셨습니다. 다리 풀으셔서 넓게 가져가시고 좁게 가져올게. 한 번 더 넓게, 네, 좁게. 양으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맞추셔도 좋고 힘드시면 열어놓으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신에 척추를 펴드릴게요. 양손 무릎에 저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시원하게 세 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후, 둘, 후, 셋, 후, 대사포. 하나, 후, 둘, 후, 셋, 후.
어깨 가슴 활짝 열어서 뒤로 가슴 펼쳐서 먼 곳 턱 들지 않고 먼 곳 바라볼게요. 가슴만 위로 끌어올리고 넓게 펼치는 느낌. 셋, 어깨를 몸속에 넣어주고 배꼽 등에 붙이고 둘, 하나. 이번에는 어깨를 위로 뒤로 아래로 쉬어서 싹 말아주세요. 등이 활짝 펴지는 느낌. 날개뼈가 서로 멀어지는 느낌. 그 상태에서 배꼽 바라봅니다. 역시 괄악근 잠가볼게요. 셋, 둘, 하나. 자,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척추 반듯하게 펴서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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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양 무릎 접어주시고요. 네, 두 다리 쭉 뻗고, 툴툴툴툴툴. 무릎 접고, 양 바다, 손바닥 딛고, 조심스럽게 천천히 일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여유롭게 일어주세요. 제가 기다려드리겠습니다. 네, 일어서셨죠? 골반 간격, 엉덩이 간격으로 열어놓으시고 발끝 11자, 발바닥 전체 맨 뜯고 어깨 가슴 활짝 열어듭니다. 후, 좋아요. 엄지 말아 주먹 드시고요. 그대로 다리를 그 상태에서 잠시 제 설명 들어보세요. 엄지 말아서 주먹 치시고 걷기를 하시는 거세요. 제자리 걷기. 제자리 걷기 하는데 뒤꿈치, 발바닥, 발끝, 뒤꿈치, 발바닥, 발끝을 닿는 순서로 그렇게 닿기 힘들지만 뇌에서 자꾸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뒤꿈치, 발바닥, 발끝에서 처음엔 가볍게 팔꿈치를 내 몸을 스칠 거고요. 조금 더 풀어주셨다 그러면 조금 더 멀리 갔다 멀리 뒤로 보내보실 거예요. 대신에 어깨 힘은 풀어놓겠습니다. 처음에 팔꿈치를 작게 움직이실 거고 풀어지셨다 괜찮다 그러면 조금 더 멀리 팔꿈치를 뒤로 보내고 앞으로 보낼 건데 어깨에 힘은 주지 않겠습니다. 제자리 걸음 해봅니다. 내가 발과 팔이 같이 올라가면 땡치가 되는 거죠. 따로 가셔야 돼요. 어느 발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준비하시면 배꼽에 힘주고 야! 준비! 야! 한 번 더 준비! 야! 좋습니다. 20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시작!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뒤꿈치, 발바닥, 발끝, 뒤꿈치, 발바닥, 발끝, 뒤꿈치, 발바닥, 발끝, 아홉, 후, 열, 후, 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가슴 열어서 후, 한 번 더 가슴 열어서 후.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할 때 넷 할 때 발 전체 놓지 말고 발끝만 터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서 역시 왕복으로 옆으로 오른쪽, 왼쪽 20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죠? 준비, 야! 좋아요. 똑같이 거는데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거 20번 해봅니다. 자, 어깨 가슴 펴고 자 준비 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일곱 잘하시는데요 셋 넷 하나 둘 셋 여덟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여섯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곱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여덟 천천히 갈까요? 천천히 아홉 천천히 다리 좀 열어서 후 가슴 열고 마셔주고 후 한 번 더 마셔주고 후 다시 마셔주고 후
손끝발을 멀리 쭉쭉쭉쭉쭉 다시 한번 후 한 번 더 후 네 자 이번에는 숨이 가쁘시다면 자리에 얼른 앉으시면 안 돼요. 서서 후 후 하고 편안한 호흡이 올 동안 마셔주고 내쉬어주시고 평안한 자세에서 하시다가 네, 그리고 앉아주셔야 됩니다. 아, 너무 힘들어. 오, 오, 하고 앉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혈압을 위로 피가 다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안 좋으실 수 있으니까 내가 숨이 차시면 후 하고 안정있게 호흡이 안정된 후에 앉으셔야 되고요. 하시다가 저와 똑같이 안 하셔도 좋습니다. 힘이 드시면 7번만, 힘이 드시면 10번만 이렇게 해주시고 호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리 자 다시 골반 간격으로 열어주실 거고요. 양손을 등 뒤에서 깍지에 보겠습니다. 뒤에서 도와드릴게요. 팔꿈치 살짝 접었다가 아래로 위로 다시 마셔주고 후 내쉬어주고 한 번 더 마셔주고 후 내쉬어주고 한 번 더 마셔주고 후 내쉬어주고 꼬리뼈 툭툭 좌우로 흔들흔들 네 양손 풀어서 가져옵니다. 네 이번에는 앞에 뒤에 가슴 앞에서 쳐보고 꼬리 뒤에서 쳐볼 거예요. 손가락을 활짝 열어놓고 손바닥만 붙여볼 겁니다. 손바닥만 붙여서 앞에 뒤로 어떻게 제자리 걸음 하면서 근데 제자리 걸음 하기 너무 힘드네 그러면 서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주위에 혹시 부딪힐 물건이 있으면 멀리 떼어놓으시고요. 또 걸릴 부분이 있으면 멀리 쳐놓고 내 바닥이 좀 판판할 수도 있도록 해주시고 해주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제자리 걸으셔도 좋고 제자리에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손가락을 바깥으로 활짝 열고 손바닥만 서로 부딪혀 보도록 하고 내 심장 앞에서 해서 심장도 튼튼해지고 내장기관도 튼튼해지고 손가락 압력도 키우는 동작입니다. 제자리 걸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하나 후 둘 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거 10번만 해보겠습니다. 제자리 걸으면서 시작. 제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시작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네 가져오셔서요 어깨 시원하게 세 번 하나 후 둘 후 셋 후 뒤에서 앞으로 하나 후 둘 후 넷 셋 후 앞으로 나란히 양팔은 엉덩이 간격에 돌려놓으시고요. 큰 공을 아는 것처럼 후 공을 안아와서 어깨 긴장 풀고 손끝 멀리 보내주고 다시 큰 공을 알았어요.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배꼽 등에 붙였습니다. 마셔주고 후 내셔주세요. 앞으로 나란히 네 오른손 접어서 왼쪽 팔꿈치 손바닥은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다 괜찮습니다. 편한 쪽으로 해주십시오. 대신에 열 손가락을 활짝 열었습니다. 왼팔을 내 가슴 쪽으로 가져오고 왼쪽 어깨 몸속에 넣어주고 쭉 내 가슴 쪽으로 계속 끌어오세요. 시선은 정면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뱉고 골반 중 정면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셋 둘 하나, 네, 천천히 가져올게요. 앞으로 나란히 왼손 접어서 오른팔 아래쪽으로 열 손가락 활짝 열기로 했습니다. 네, 오른팔을 가슴 쪽으로 가까이 오른쪽 어깨에 으쓱 올라갈 수 있어요. 몸속에 내려놓고 배꼽 등에 붙여놓고 셋, 둘, 하나, 네, 천천히 가져옵니다. 후, 양손 나란히 깍지, 머리 위로 어깨 긴장 풀었다가 한번 쭉. 자, 앞발꿈치로 뒤꿈치 들어서 쭉쭉 한번 올려볼게요. 내 키가 쭉쭉 밀어나는 느낌. 배꼽 등에 붙여놓고 힘드시면 뒤꿈치 내려놓고 제자리 걸음 해주셔도 좋습니다. 배꼽 등에 붙여놓고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후, 골반 간격으로 열어놓으시고 손바닥 하늘로.
후 잠시 후 마셔주고 내쉬어줍니다. 네, 팔을 뒤로 살짝만 보내볼까요? 가져오고 또 살짝 보냈다 가져옵니다. 한 번 더 가볍게 원 그려서 내려올게요. 후 가슴 열어서 마셔주고 내쉬어주고 한 번 더 마셔주고 후 내쉬어줍니다. 한 번 더 마시고 후 내쉬어주고 손끝 발끝 쭉쭉 가볍게 뻗어드리겠습니다. 네, 후. 네, 양발 골반관 겨 가슴 확장 편하게 마셔주고 편하게 내쉬어주셔서 네, 편안한 마음 가져가십시오. 내 몸과 마음에 맑은 에너지, 좋은 에너지가 가득 들어오는 걸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셔주고 내쉬어주고. 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 여기서 마쳐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나마스테.